사실 이저 강의 의뢰를 받고 깜짝 놀랐어요. 국가폭력을 갖고 기획을 하는데 그것도 무려 10번을 한다고 해서 그래서 사실 뭐 이게 그렇게 그쉽 그러니까 듣고 앉아 있기가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. 아닌데 이걸 어떻게 어쩌자고 10번을 기획을 했을까? 그러고 그다음에 또 이런 걸 계획을 하는 사람이라면 저도 그이 동네에서 왔다 갔다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럼 대충 알만한데 잘 모르는 분들이 이런 걸 해서 저도 사실은 궁금해서 오늘 좀 일찍 왔습니다. 제가 어떤 분들인지 만나서 얘기해 보고 싶었는데 뭐한 30분 정도 얘기하는 사이에 아주 의기투합을 해갖고 뭔가를 도모해 보자, 도모해 보자 이제 하는 그런 그 분위기였습니다. 우리 국가폭력 얘기를 이제 뭐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. 여기 그러니까 10번이니까 뭐 이런 강좌가 10번 연속 강좌 사실 많지 않잖아요. 근데 이런 식으로 뽑으면은 수십 번을 해야 돼요. 그만큼 우리나라 국가폭력은 다양합니다. 다른 나라 뭐 국가폭력이 없는 나라가 없죠. 왜냐면 국가란 거에 국가의 본질이 폭력이니까. 그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. 찰스 틸리라고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역사 사회학자의 말인데, 국가의 본질이 뭐냐? 그리고 국가하고 제일 비슷한 게 뭐냐? 마피아예요, 마피아. 조폭들, 조폭들. 그래서 국가의 탄생을 조직폭력의 그 성장 과정으로 설명을 하는데 비슷하죠. 우선, 전문 용어로 나와바리가 확실하죠. 영토. 그래서 그 영토에서 뭡니까? 배타적인 폭력을 행사해요. 자, 여러분, 조폭이 뜨면은 어때요? 양아치가 없어집니다. 조폭이 뜨면 그 동네 양아치 없어져요. 하고 하면서 포장마차 가서 돈 뜯어가고 하던 놈들, 조폭이 오면 없어집니다. 조폭은 어떻게 해요? 사실 우리가 저 영화에서 너무 많이 좀 이상해져서 그렇지 아주 정중하고 깍듯해요. 이 깍두기 형들 어깨에 딱 까만 양복 입고 와서 아주 정중하게 장사하시는데 애로사항 없으십니까? 누가 와서 귀찮게 하는 놈들 없습니까? 그 귀찮게 하는 놈들 실제로 정리해줘요. 그리고 세금을 받아가는데 그 세금 액수는 양아치가 뜯어가던 거에 비하면 적죠. 왜냐하면 나바리가 넓으니까. 봐봐, 이거 넣어봐요. 그런데 그거를 만약에 안 내면 어떻게 돼요? 양아치가 와서 이게 뭐저 행패 부리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, 훨씬 더 가차 없이 단호하게 한단 말이에요. 그게 이제 국가의 본질이다. 적어도 지역 내에서 그 독점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거. 그래서 국가의 본질은 폭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다만 그 폭력이 정당성을 갖느냐. 그리고 정당성에는 내용적인 정당성도 있고 절차적인 정당성도 있고 그리고 그 정당성이라는 건이 주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생기는 거지 그 생겨야겠죠. 그런데 국가가 처음 성립하는 과정은 아주 폭력적일 수밖에 없죠. 아주 폭력적일 수밖에 그 없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이제 정말 그 역사가 아주 복잡했단 말이에요. 다른 나라하고 달리 식민지를 겪은 나라는 많습니다. 그런데 식민지를 겪은 나라들 중에서 제국주의의 빌붙어 먹었던 자들이 계속 권력을 장악한 나라는 몇 나라나 될까요? 누가 새로운 나라를 세웠을 때 누가 새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게 맞겠습니까? 독립운동 하던 사람이 하는 게 맞을까요? 제국주의의 빌붙어 먹었던 놈들이 계속 띵까띵까 하는 게 맞을까요?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맞겠죠. 2차 대전이 끝나고 지금 이제 그 생긴 나라들, 유엔이 처음 만들어질 때 50개국이 안 됐잖아요. 그런데 지금 뭐그 유엔 회원국이 거의 200개, 198개인가 뭐 그렇으니까 한 150개 나라가 새로 생겼는데 대부분 식민지에서 독립한 나라들이죠. 거의 다 제국주의와 싸우던 사람들이 그 나라의 지도자가 됐습니다. 좌파건 우파건 간에. 나중에 독재를 했건 어쨌건 간에 독립운동 경력을 갖고 있죠. 그런데 실제 권력을 제국주의에 빌붙어 먹던 사람들이 잡은 나라가 딱두 개예요.
그 중에 하나는 중간에 없어졌습니다. 남베트남. 그럼 뭐예요? 세계에서 유일하게 제국주의에 빌붙어 먹던 자들이 권력을 장악한 나라가 어디예요? 그게 바로 대한민국이란 말이죠.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 살다 보면은 참 특별한 일들이 많아요. 전 세계에서 딴 나라 다안 그런데 한국만 그런 경우. 그게 바로 분단국가 한국. 거기서부터 이제 비롯됐습니다. 우리가 분단이 됐고, 분단이 되지 않았으면 제국주의에 빌붙어 먹었던 자들이 살아날 수가 없었죠. 거기서부터 이제 살아나게 되고, 그리고 그 역사가 우리가 참 진하게 싸워서 지금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죠. 박근혜 정권 그런 내용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죠. 두 세대 걸렸습니다. 길게 볼 때. 두 세대 만에 여기까지 온 나라도 사실은 많지 않아요. 그런데 두 세대 동안 치열하게 싸우다 보니까 이 국가폭력에 관한 한 우리가 만물상이에요. 만물상. 백화점. 다른 나라들의 국가폭력은 대개 뭐 여러 가지가 있다 하더라도 주종목이 있죠. 주종목이 있고 그 외에 다양한 것들이 조금 이제 좀 섞여 있는 그런 거죠. 그냥 남아프리카 하면 아파르트헤이트고 독일 하면은 그 유대인들 당한 거는 홀로코스트고 뭐그 규모가 크고 뭐 할지라도 단일 품종이죠. 뭐 남미 같은 면은 군사 독재 정권이고. 근데 우리는 뭐예요? 식민지 시대부터 시작해서 박근혜에 이르기까지 주구장창. 그래서 아주 다양해요. 여기 10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뽑으면 한 50개, 100개는 뽑아야 할 만큼. 그래서 그 다양한 역사를 갖고 있었다. 그게 하나고요.